안녕하세요, 밝은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차를 타보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은 여기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갑자기 강한 돌풍이 불고 사람들의 모자가 하늘로 날아올라요. 이 돌풍은 시속 603km의 속도로 역을 방금 통과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가 만들어낸 겁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내고요. 이 경이로움은 뭐죠? 일본 철도 회사가 개발한 SC 자기부상 열차예요. 속도 면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고 일본의 가장 큰 도시들인 도쿄, 나고야 그리고 오사카를 연결해 줍니다. 전체 노선은 67분 걸려요. 이 정도라면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1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더 빠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차는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대기를 오염시키지도 않아요. 어쨌든 엔진도 없거든요. 그리고 열차가 공기 중에 공중부양한 채 땅에 닿지 않고 있어서 바퀴가 레일에 부딪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레일도 없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알려드릴게요. 기차 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기차가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건 좌석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초전도 좌석이죠. 이 타원형이 우리의 슈퍼 좌석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그리 특별한 거죠?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주변에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이 선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류가 강할수록 이 자기장은 더 크고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전류는 좌석을 점차 가열시키고 효율은 떨어져요. 자기장도 약해지고요. 높은 온도 때문에 좌석은 전류에 대한 더 많은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일반 휴대폰 충전기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돼요. 핸드폰을 충전할 때 선이 뜨거워질 수 있는데요. 기차에 있는 전좌석처럼 전류에 대한 약간의 저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분명한 해결책은 좌석을 식혀 초전도체로 만드는 거예요. 영하 264도에 도달하면 이걸 할 수 있어요. 우주의 온도와 거의 비슷한 정도죠. 이 온도에서 자석 물질은 전류에 저항하는 걸 완전히 멈춥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자석이 항상 전류를 공급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석을 한 번만 충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전류가 그 안에서 무한정도라 자기장이 견고해지죠. 그렇다면 이 초저항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죠? 전자석을 식히기 위해선 액체 헬륨 탱크가 필요해요. 이 차가운 물질은 케이스 안을 돌며 자석을 냉각시켜요. 그렇게 하면서 헬륨은 증발해서 일종의 냉장고가 되죠. 거기서 다시 냉각되어 원래 상태로 압축돼요. 그리고 액체 헬륨은 순환이 끝나면 다시 탱크로 보내져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자석을 초전도체 상태로 유지하기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자들은 히트 실드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액체 질소가 순환하고 있는 일종의 상자죠. 헬륨과 같은 순환을 돕니다. 이런 4개의 초전도 자석과 냉각장치의 블럭이 열차의 전체 길이를 따라 양쪽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석들은 기차를 움직이는 힘의 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반은 안내면에 숨어 있고요. 그럼 그 안엔 뭐가 들었을까요? 유사한 O자형 전자석이 안내면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극들이 남쪽, 북쪽, 남쪽, 북쪽을 번갈아가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기차 안에 있는 자석의 극성처럼요. 이제 열차를 안내면에 올려놔 봅시다. 열차 내부의 좌석과 안내면이 같은 높이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엔진 없이 어떻게 기차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좌석의 반대편 극인 N극과 S극은 서로 끌어당기고 N극과 N극처럼 1차는 전하는 서로 밀어내는 걸 우린 알고 있죠. 이 화살표는 좌석의 인력과 정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힘은 대각선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기서 발생한 힘은 앞으로 향하게 되고 열차는 조금씩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차가 좌석의 극성을 바꿔야 해요. 이건 좌석 내부의 전류 방향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시 기차와 안내면 사이의 그 인력과 청력에 힘이 생기죠. 기차는 계속해서 갑니다. 기관사는 좌석의 극성을 바꿈으로써 열차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N극이 S극으로 자주 바뀔수록 열차는 더 빨리 갈 거예요. 하지만 기차는 왜 땅에 안 떨어지는 거죠? 이 기차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공중부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차의 바닥이 거대한 좌석이라서 땅에 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안내면도 같은 극성을 가진 거대한 좌석이라고요. 좌석이 밀어내고 기차가 공중부양하는 걸로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안내면 옆에 있는 좌석이 모든 일을 합니다. 거기엔 숫자 8처럼 꼬여있는 똑같은 O자형 좌석이 있을 뿐이에요. 기차의 양쪽에 있는 한 쌍의 좌석이 하나의 거대한 좌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N극이 왼쪽에 있고 S극이 오른쪽에 있어요. 기차가 달릴 때 정확히 팔자 좌석 중간에 매달려 있죠. 하지만 중력이 기차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기차의 자기장이 이 팔자형 코일을 충전시켜요. 이제 전류도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결과 좌석의 위쪽 루프는 S극, 아래쪽 루프는 N극이 돼요. 이 좌석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힘이 향하죠.
그리고 기차가 뜹니다. 기차가 내려갈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나요. 발자향 좌석의 위쪽 루프는 N극, 아래쪽은 S극이 돼도 충전하죠. 거기서 파생된 힘이 아래로 내려가고 기차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물리의 법칙 덕분에 운전자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요. 그리고 기차는 안내면 위를 약 10cm 떠서 계속 갑니다. 치약만한 높이죠. 그럼 열차는 움직일 때만 공중부양하나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도착하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기부상 열차는 이를 위한 일반 바퀴도 갖고 있어요. 기차는 역 바퀴 위에 서 있다가 그걸로 속도를 높이죠. 바퀴는 시속 150km에 도달하면 비행기 착륙 장치처럼 수축해요. 그리고 운전자는 다시 정거장에 설 때만 바퀴를 내리고요. 하지만 바퀴가 없다면 뚫 수 없겠죠? 네, 맞아요. 그래도 안내면을 사용해 회전하고 조정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과 동일한 팔자형 코일에 의해 이루어지죠. 안내면 아래쪽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열차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좌석은 코일을 충전해요. 하지만 열차의 좌석이 오른쪽 코일에 더 많이 향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충전되고 그쪽 자기장이 훨씬 더 강해요. 이게 열차를 안내면 중앙으로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기차가 왼쪽으로 이동해도 같은 일이 일어나요. 코일이 충전되고 자기장이 기차를 중앙으로 밀어내요. 땡땡 종이 울리고 자기 부상 열차가 도쿄역에서 출발합니다. 기차가 자기장으로 인해 공중부양할 수 있게 가속돼요. 그리고 운전자는 바퀴를 치우고 속도를 높입니다. 기차가 좌석의 극을 순식간에 바꾸고 열차는 가속해요. 1시간 만에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운전자가 기계의 속도를 늦추면서 자기장이 약해져요. 이제 바퀴를 빼야 할 때예요. 기차가 착륙하고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첨단 기술은 문제가 많겠죠? 네, 우선은 크기예요. 자기부상 열차는 훨씬 작아서 훨씬 적은 승객들만 태울 수 있어요. 또 레일에서는 몇 초 안에 열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부상 열차의 안내면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선 더 비싸고 느린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같은 안내면의 길이에서 고속 열차가 3분 간격으로 운행할 때 자기부상 열차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공기 역학이에요. 기차가 빨리 달릴수록 공기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시속 310km의 속도에서 자기부상 열차와 다른 초고속 열차는 거의 같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해요. 하지만 시속 500km가 넘으면 자기부상 열차가 전력을 4배 더 소비합니다. 열차에 탑승한 승객의 수가 적기 때문에 기차 티켓이 기존 열차보다 훨씬 더 비싸지고요. 게다가 자기부상 열차는 전통적인 철도에서 달릴 수 없습니다. 기술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안내면 길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비용을 더 많이 비싸게 만들 터널도 많이 뚫어야 해요. 그렇다면 왜 일본은 그렇게 비싸고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쓰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지진 활동이 있어요.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통적인 철도가 자주 파손되죠. 지진은 단 몇 분 만에 전체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어요. 자기 부상 열차의 안내면은 지진이 기차나 안내면을 위협하지 않는 해안에서 더 멀리 떨어진 소위 그린존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주된 이유는 이 고속 열차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세 도시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한 경로에서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데 최대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게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거대한 기회를 가져다 줄 거고 앞으로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거예요. 또 일본은 이 열차를 다른 나라에 판매한 걸 고려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기차가 여러분의 도시에 있길 원하나요? 그렇다면 어디로 제일 먼저 여행하고 싶으세요? 대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